구간에서 네. 이제 앉을 때 네. 제어가 가능한 속도 빠르니까 제어가 가능한 브레이킹을 시작 정차까지 완벽하게 하고 앉아야 돼? 아니면 앉고 나서도 브레이크 잡아야 돼?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스피드를 풀로 감고 왔어요. 그럼 이렇게 딱 꺾어져 있는 이런 코스가 있어요.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다. 그러면 풀로 감고 왔으면 모든 브레이킹은 일직선 상태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. 내가 4단을 놓고 왔어요. 그러면 와 감고 와서 거의 이제 이 지점까지 내가 브레이킹 타이밍도 좋고 브레이킹 잘 돼. 그러면 여기 5m 사이에서 탁 후 브레이크 잡으면서 샥 내 몸을 주는 거지만 자신이 없을 때는 이제 제동 거리가 늘어나겠죠. 10m 전에 또 15m 전에 브레이킹을 해서 스피드를 줄여서 그다음에 기아 2단까지 마친 다음에 포지션을 맞추고 2000rpm, 3000rpm으로 또는 이 브레이킹을 하고 나서 여기에 탄력으로 갈 수 있는 이 스피드를 남겨놓는 거예요. 근데 크러치를 잡고 하면서 이 녹으면서 RPM이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내가 탈출할 수 있을 때 RPM이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중요해요. 상체 움직임이 많잖아요. 상체. 그 상체 움직임도 이 바이크를 컨트롤하는 능력이라고요. 그래서 아까 말한 70% 정도의 70, 80% 정도를 하체 비중으로 잡고 나머지가 이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상체 움직임으로 잡을 수 있고 또한 얘가 돌이 많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감으면 안 돼. 돌이 많이 까면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한 3000rpm 정도로 둥둥둥둥둥둥 하고 다 돌아가 가지고 일직선이 됐을 때 RPM 올려야 되고 그래서 코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이 코너예요. 코너고 스탠딩으로도 가능하고 앉아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.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제 코너 도로도 나갈 때 낙차를 당길 때요 뒤가 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밖으로 밀리는 느낌이 나게 마련인 거죠. 그래서 코스마다 다르지만 밀려도 상관없다. 밀려도 상관없다 이런 느낌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내가 악셀이 시작될 때 악셀을 놨다가 다시 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악셀이 시작되면 그냥 감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그게 드리프트가 되는 거죠.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스피드를 많이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와서 내가 완전하게 두두두두두 와서 이런 라인으로 와서 저 일직선 상으로 거의 딱 됐을 때 원래는 60%에서 80% 사이에서 악셀을 감아야 코너를 탈출하는 방법이지만 처음에는 두두두두두두 와서 거의 90% 단계가 됐을 때 악셀을 시작해서 감게 되면 우악 짧게 그 다음 코너니까 그 다음에 우악 이런 식으로 악셀을 쓰는 방법을 택하고 거기에서 타이밍을 좀 더 빨리 가는 거지 이제. 그러면 악셀 타이밍이 여기서부터도 감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감는다거나